좌측에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주변에 보시면 한옥들이 쭉 많이 보이실 텐데요. 오늘 매물은 바로 여기입니다. 네, 바로 여기가 본체고요. 여기가 별채입니다. 자, 어떤 곳일지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여기 본체에서 본 여기 대문입니다. 대문 쪽이고요. 자, 여기 흙담도 이쁘게 보이는데요. 여기 잔디마당도 아주 잘 가꾸어져 있죠. 앞쪽에 은행나무도 이쁘게 아주 크게 있고요. 자, 그러면 좀 더 상공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자, 보시면 여기 방금 보여드렸던 대문이 여기 있고요. 여기 아궁이가 있어요. 여기 별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황토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본체인데요. 본체 보시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네,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현관으로 들어가시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정원 한번 보세요. 조경들이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도 있고요. 여기 지붕도 예전 그 지붕 이게 뭐죠? 기와죠? 예, 죄송합니다. 기와도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뒤쪽도 보시면 다른 분들도 아주 이쁘게 해서 한옥을 주거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이제 상공에서 본 경계를 짚어드릴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뒤편으로 흙담이 이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딱 표가 나죠. 네, 자, 그러면 다음 매물 현황표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렸어요. 여기 여러분 텃밭 있습니다. 텃밭 빼먹을 뻔했네요. 자, 오늘 매물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매물 이미 항공 영상으로 브리핑 해드렸습니다만 경계나 이런 것들 다 보셨고 주변이 이 한옥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채 있는 것보다 여러 채 같이 있으니까 더 운치가 있고 가치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옆으로 쭉 보시면 토담길이에요. 치골마을 가면 이런 돌담길들 많죠. 지붕 위쪽에 담 위쪽에는 이렇게 또 기와로 위에 득표 씌워져 있고요. 뭐 왼쪽은 약간 빨간색 벽돌입니다만 거의 다 한옥이 많아요. 예,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올라오는 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차량 뭐 넉넉하게 통과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매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네,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오늘 아주 고풍스러운 그리고 멋스러운 한옥이 나타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쁘신가요? 자, 살짝 한번 여러분들께 이렇게 쏙 돌아봐 드릴게요. 약간 역광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주변의 멍멍이 친구들이 제가 오니까 이렇게 환영을 하네요.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도 이쁘고 아주 이쁜데 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 이제 본체가 되겠습니다. 본체인데 이쪽은 당연히 이제 숙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별채가 되는데 여기 별채는 물론 방은 있습니다. 그러면 창고라든가 뭐 이런 용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지금 이게 단풍이 부들 단풍인가요? 그 축 처지는 단풍 있죠? 예, 그거고요. 소나무부터 해서
뭐 없는 게 없어요. 우리 PD님께서 좌측에 조금 네,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다양한 수종들 다 넣어주세요. 여기는 백이롱도 있는 듯 하네요. 네. 단풍에서부터 매실, 사과, 뭐 없는 게 없네요. 네. 여튼, 여기 멋진 소나무도 한번 보시죠. 사실 여기, 이 소나무가 오늘 중심을 딱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주 고고하게 서 있네요. 이쁩니다. 자, 계속 안내해 보겠습니다. 뭐 정원은 손보실 게 전혀 없고요. 이미 워낙 잘 가꿔져 있으니까요. 자, 남천도 있고 복숭아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진짜. 자, 이쪽은 텃밭입니다. 텃밭 보시면 자, 고추하고 뭐 깻잎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뭐 키워서 드시기에도 아주 적당한 크기인 걸로 보이고요. 자, 여기 뒤편 한번 보겠습니다. 뒤편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자, 아래쪽, 위쪽, 처마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 지게 보이십니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현재 매도인께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나눠오셨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죠? 벼 있죠? 벼 말릴 때 이렇게 사용하던 거고. 자, 우리 소가. 예, 끌든 거고. 아주 그 여기 그 전체적인 매물의 컨셉, 뭐 컨셉이라 좀 이상한데 여튼 느낌에 맞게끔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뭐 앞뒤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왼쪽부터 이쪽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궁이가 있습니다. 여기 별채의 방은 아궁이 장작으로 온돌 난방을 합니다. 최대한 그대로를 살려 놓은 거라 보시면 되겠죠. 자, 위쪽 한번 보십시오. 아주 깔끔합니다. 네. 자, 이쪽에 문이 열리나요? 이쪽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자, 이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별채 방 문이 되겠습니다. 자, 살짝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습니다. 밑에 바닥은 한직, 예, 종이장판이죠. 종이장판으로 되어 있고, 불이 들어온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불그스름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한번 보시면, 등도 여기 컨셉에 맞춰서 또 갖다 놓으셨는데, 황토하고 이런, 나무들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오늘 매물 정말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네, 창고 보시면 네, 옛날에 느낌 그대로인데 바닥은 이제 시멘트로 돼 있을 뿐이네요. 옛날 생각들 많이들 나실 텐데 봐주시고요. 어우, 끽 소리도 좋네요. 자, 옆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또 어떤 곳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뭐 창고 용도로 사용을 하면 좋긴 할 텐데 여름에는 여기 또 쉬시고 하신다네요. 자, 또 그 전에 여기 테이블도 있네요. 여기 수도 말씀드릴게요. 수도는 여기 상수도 들어옵니다.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니까 참고하시고. 자, 왼쪽에 마지막 공간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거의 창고가 되겠네요. 가다만이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뒤편 공간으로 갑니다. 토담길 보여드렸는데, 자, 이쪽 보시면, 예, 저기 굴뚝도 보이고요. 자, 여기 위쪽도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본체입니다. 본체 바로 옆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보일러예요. 보일러가 창고 공간인데, 여기 보일러는 저희가 기름 보일러 사용합니다. 예, 본체만 그런 거예요. 별채는
아궁이었어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옆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예. 이제 본체를 안내를 해드릴 텐데, 본체 내부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체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내부, 본체 내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자, 계단처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요건 뭐 약간 현대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만. 자, 여기 살짝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새 소리도 크게 들리고 아주 좋네요. 어릴 적 외갓집이나 이런 데 놀러 가면 다들 이런 느낌들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죠? 에, 시골 마을에. 동네는 이런 것들은 한옥 같은 경우는 다 있었으니까. 그죠? 예.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짜잔. 네. 자, 한번 그냥 보시죠, 여러분. 관리 상태가 진짜 좋습니다. 자, 위치를 일단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저 문은 욕실 문이고요.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거실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주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방이 하나 있는데, 자,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예전에 보기에 이제 문이죠. 이렇게 열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그 문 틀을 그대로 살려놓으신 듯합니다. 느끼시게도 뭐 조금 깝깝하다, 이게 왜 있을까라는데, 이제 전체 틀을 잡기 위해서는 이게 살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굉장히 운치 있고 좋은데요, 전. 네. 자, 위에 한번 보시죠. 스카레나 이런 것들은 색을 다시 칠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광택이 아주 좋습니다. 최대한 그 상태를 유지를 해 놓으신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직접 와서 보시면 여러분들 놀라실 정도로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관리 상태도 좋고요. 자, 먼저 바닥 보겠습니다. 바닥은 황토 압축 타일입니다. 네. 아주 친환경적으로 또 돼 있고요. 색깔이나 이런 것도 뭐 한옥에 맞게끔 잘 선택하신 듯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공간도 조금, 네, 예전에 이제 문이 있고 안쪽에 이렇게 수납하는 공간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앞쪽 창이 크게 나 있습니다. 앞쪽 창이 전면 정원 쪽으로 모두 나 있습니다. 그래서 통창이라고 봐야 되는데, 창호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중 그다음에 두 겹, 이렇게 해서 바깥쪽 냉기 들어오지 않도록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을 살리셨는데, 자,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괜찮죠? 다용도실 겸 샤워실, 욕실 뭐 다 겸용입니다. 이쪽만 보면 한옥 같지 않네요. 아주 깔끔하고 그렇게 크기가 일단 커서 좋네요. 네. 자, 또 갑니다. 주방 쪽으로 가볼까요? 자, 주방도 보시면 베이지 컬러로 해서 전체 이렇게 상하부 다 맞춰 놓으셨습니다. 자, 보시면 개수대도 아주 크고 좋고요. 자, 그리고 LPG 가스레인지도 아주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딱 넣어놓으셨네요. 냉장고 자리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가죠? 이쪽, 이쪽. 아주 알차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방입니다. 자, 뭐 거실이 뭐나 잘 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기 장롱이 들어가고도 공간은 남습니다.
아,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릴 텐데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